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하죠.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 공식은 더 글로리 세계관 속에선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좀 더 약한 약으로 하라고 한다거나 사람의 약점을 잡고 뒤흔들고 부리는 방법을 똑같이 물려주었는데요. 다양한 족속의 빌런들을 만들어낸 엄마들은 이 또한 내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엄마들 또한 문동은의 복수 레이더망에 있는 이상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처참하게 무너질지 한번 파헤쳐 보려 합니다. 더 글로리에는 다양한 엄마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식을 돈 받고 판 엄마, 자식의 범법 행위를 덮어주고 방관하는 엄마, 자식의 일보다 자신의 일이 먼저인 엄마, 잘못을 꾸짖기보단 그저 배달이 밀렸다며 성을 내는 엄마 등등 여러 등장인물과 함께 등장한 더 글로리 세계관 속 엄마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정상인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요. 문동은이 박연진 패거리에 가혹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모두 경찰서에 붙잡혀갑니다. 이때 거의 모든 부모가 등장하는데요. 최혜정의 엄마는 세탁소 배달이 밀렸다며 문동은을 쳐다도 보지도 않고 최혜정을 데리고 나갑니다. 잘못에 대해 꾸짖는 모습은 볼 수 없었죠. 손명호는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자 부끄럽다는 듯 왜 왔냐며 화를 내면서 역시나 바닥 인성을 보여줍니다. 이사라의 엄마는 보호자들 중 유일하게 문동은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서로 화해하고 안아주고 그러면 돼요라며 문동은을 깔보는 듯 말합니다. 고작 이런 일로 경찰에까지 불려오게 했다는 듯 언짢은 표정이죠. 문동은의 보호자로 온 담임은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것 가지고 신고를 하냐며 역시나 문동은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눈박을 주는 말들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부잣집 도련님인 전재준에겐 세상 다정한 모습입니다. 전재준의 부모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바쁘단 핑계로 아들 혼자 두고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미 박연진은 경찰서장 방에 편안하게 있다가 엄마와 함께 점집으로 향합니다. 박연진의 엄마는 매우 화가 나 있는 듯 보였는데요. 박연진의 행동에 대해 화가 난 것이 아닌 박연진이 없는 애 하나 어쩌지 못해서 경찰서까지 갔고 자신의 중요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에 대해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굿을 하면서 무엇을 그렇게 빌고 있는 것인지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굿을 마친 후 박연진에게 붙은 악기를 물리치려는 듯 연신 소금을 뿌려댔고 이름에 이응자 들어간 애들은 살이 끼니까 놀지 말라는 보살님 당부 말씀까지 잊지 않습니다. 박연진 엄마의 말에서 자신 딸에겐 전혀 잘못이 없고 옆에 같이 있던 이응자 들어간 손명호 최혜정 문동은까지 없는 집 자식들이 문제라는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모습이죠. 그 엄마의 그 딸입니다. 두 사람의 역사를 살짝 보자면 박연진 엄마는 이혼 후로 딸을 키웠는데요. 이때 박연진 엄마의 이혼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신영준이었습니다. 박연진 엄마가 유리할 수 있도록 외도 증거들을 모아주었죠. 그렇게 이혼한 박연진 엄마는 홀로 박연진을 키운 대단한 정성이 있는 엄마 같아 보였는데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인성만큼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본인 또한 인성이 없었으니 가르칠 인성이 존재하지 않았죠. 가르친 것은 오직 하나,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괴롭힘 끝에 결국 자퇴를 한 문동은은 최후의 발악으로 자퇴서에 박연진 패거리의 괴롭힘으로 자퇴를 한다는 사유를 적었는데요. 권력에 빌붙은 문동은의 담임과 박연진 엄마는 문동은의 엄마를 찾아갔고 2천만 원을 건네면서 문동은의 자퇴 사유를 부적응이라고 고쳐쓰게끔 합니다. 돈에 정신 팔린 문동은 엄마는 자식이 어떠한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관심도 없는 채 고작 2천만 원의 딸을 부적응자로 만들어버렸죠. 박연진 엄마는 매번 박연진에게 일이 있을 때마다 돈으로 해결하고 신영준과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한 듯 보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고쳐지지 않으니 박연진은 그 인성 그대로 물려받고 재활용도 되지 않는 악질로 크게 된 것이죠. 박연진 엄마의 손명호 신영준은 박연진 모녀가 모든 악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준 인물인데요. 박연진 엄마와 신영준은 중학교 동창 사이였지만 지금은 더 깊은 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동창의 딸 박연진을 훈방조치 시켰으니 박연진과 최소 혈육 관계인 듯 보입니다. 박연진 엄마는 점집을 위장해 점포로 온 여성과 남성을 매칭시켜주는 일종의 브로커를 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는데요. 매칭되는 남자들 중에서는 고위층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층의 비밀을 쥐고 있는 박연진 엄마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고위층에게 전화해서 해결한 것이죠. 여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남성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 사주가 잘 풀린다는 사기를 치면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박연진 엄마는 그렇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칭되는 남자들 중에는 신영준도 포함이었는데요. 강현남이 완벽한 위장술로 박연진 엄마와 신영준이 지속적으로 찾는 점집에 몰래 숨어들어 정보를 캐내는 중 한 여자가 매칭된 남자가 자신으로 인해 잘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명품 가방을 비춰주는데요. 바로 이어진 장면에서 신영준과 그 가방의 주인공이 모텔에 같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여성들을 놓칠 수 없고 마땅한 대상이 없을 때 신영준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돈과 권력이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박연진 엄마는 하예솔 담임으로 문동은이 왔을 때 자신의 과거가 까발려질까 두려워하는 박연진을 데리고 점집을 찾는데요. 또 소금을 뿌려대며 박연진 보고 너무 물러터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해결한다며 연락처를 찾지만 박연진이 문동은이 어디에 폭로라도 한다면 하예솔이 알게 될까 두렵다면서 엄마를 만류하죠. 박연진 엄마는 어이없다는 듯 그깟 애가 뭐가 무섭냐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뒤에 없고 언제나 앞에 있다며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하는데요. 아마 박연진 엄마는 이 말이 자신에게 돌아올 줄은 몰랐던 듯 합니다. 문동은은 더 이상 이들의 뒤에 있는 것이 아닌 앞에 있기 때문이죠.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안개를 걷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박연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문동은은 박연진 옆에 부모도 친구도 남기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들 모녀의 결말은 결국 파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동은이 설계해놓은 판에 제대로 걸려든 박연진은 두려움에 몸서리치고 있지만 언제나 당당하고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 박연진 엄마는 파트 1에서 큰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공개된 파트 2 특별편과 예고편에서 박연진의 엄마는 자신 앞에 있는 상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자신의 앞에 있는 문을 부서질 정도로 때려대죠. 또한 신영준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차 앞에 무언가가 떨어져 사고까지 당합니다. 박연진 모녀를 보내버리는 방법은 뒤에 없고 앞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죠. 문동은의 복수 설계는 박연진 엄마가 생각하듯 자신 앞에 있는 돈과 권력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서로의 오래된 소문이 되는 복수를 설계하죠. 그러니 박연진 엄마를 죽이거나 큰 상처를 입히는 단순한 복수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박연진 모녀에게 내려칠 천벌의 칼은 서로를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로에게 칼을 겨눈 모녀 중 그나마 조금 더 무른 박연진이 결국 엄마한테 버림받을 듯합니다. 딸마저 모든 것이 수단이었던 박연진의 피는 엄마에서 받은 모습 중 하나로 박연진 엄마도 박연진을 그저 자신의 수단 가지고 다니는 예쁜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했을 테니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박연진을 끊어 내버릴 듯합니다. 아마도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는 대상은 자신의 뜻대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자신 딸 박연진에게 이젠 너 알아서 하라며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박연진 딸도 남편인 하도영의 친딸이 아닌 것처럼 박연진도 박연진 엄마의 친딸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표독스러운 모습이 역시 박연진의 친모인 듯합니다. 항상 엄마의 그늘 밑에서 모든 것을 편히 누리고 살았던 박연진은 엄마에게마저 버림받는 순간 하도영에겐 자신의 동영상이 도착하고 하예솔마저 전재준의 딸임을 알게 되어 하도영에게 버림을 받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이겠죠. 박연진을 향한 복수의 설계는 보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숨쉴 틈 없이 사정 없이 몰아칠 듯합니다. 박연진 또한 문동은의 숨구멍을 조여왔으니 박연진도 그냥 당해야겠습니다. 파트 2를 기다리며 또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찾아오겠습니다.